안녕하세요. 배우 송은태입니다. 이번 설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모두 건강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원희입니다. 벌써 2022년 새해가 됐네요. 이번 설 연휴에 떡국 맛있게 먹고 따뜻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들. 이번 설 연휴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2022년 이민년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이사영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가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지금까지 배우 박사영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, 배우 김혜주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, 배우 조현정입니다. 시간이 벌써 정말 빠르게 흘러서 2022년이 되었는데요. 올해는 정말 건강하시고 좋은 감정 그리고 좋은 일로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배우 이충곤이라고 합니다.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.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들, 배우 박은우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와, 다들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올 한 해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고 또 다가오는 설 연휴도 더 즐겁고 풍성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테나시아 독자 여러분, 배우 박희연입니다.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.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새해 설날만큼은 조금 더 가족들과 행복하게 편안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 한 해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